자, 시작합시다. 아이씨. 아이씨. 자, 지난 시간에 미적분을 저희가 들어갔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죠? 예? 사구토사, 또또사사, 그치? 예. 자, 얘기를 좀 이어나갈게요. 오늘 계속 좀 진행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좀 시작합시다. 자, 다시. 지난 시간에 증명했던 거, 저 삼각함수의 무슨 셈 정리라고 한다, 여러분들? 덧셈. 왜 이렇게 안 써?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이쪽 파트가 조금 뭐라 그럴까, 강도가 많이 정말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주안점을 두지 마세요. 자, 저랑 첫 번째 하셨던 게, 저랑 증명하셨던 게, 코사인의 누구 마이너스 베타를 증명했었죠, 여러분들? 알파 마이너스, 기억해야 돼. 증명법은 이렇게 기억나야 돼. 맞죠, 여러분들? 알파가 베타가, 알파각, 베타각 잡은 다음에 원주선상에 몇 점 잡아갖고 여러분들 두 점 잡아서 이 두 점 좌표를 원주선상의 점인 거니까 뭐 뭐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표현한 다음에 맞죠 여러분들?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하는 거를 코사인 법칙 통해서 증명했던 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다가 얘가 마이너스였을 때 여기가 부호가 뭐였죠 여러분들? 플러스였지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따라왔던 게 사인 알파에다가 누구 베타가 따라왔다 여러분들? 사인 베타 따라왔다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요거 플러스로 바뀌는 거 해줬니? 해줬지 그치? 그래서 자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인 건데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뭘로 바뀐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바뀐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그치? 맞아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이제 사인으로 넘어갈 건데 다시 뭐로 넘어갈 거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늘 그런 거잖아? 알고 있는 것 같고 하는 건데 일단은 궁금한 게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배운 건 우리 몸만 갖고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건 코사인의 덧셈 정리밖에 안 배웠어 맞지 여러분들? 그러면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배운 다음에 사인이 기어 나와야 된다고? 잠깐 그러면 코사인이 결론적으로 사인으로 바뀌어야 돼 맞지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봐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코사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코사인은 무슨 좌표였지? x좌표였지 맞지 여러분들? 그게 사인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코사인이 x좌표가 사인으로 바뀐다고? 그럼 사인은 무슨 좌표였죠 여러분들? y좌표였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x좌표가 y좌표로 바뀌어야 된다고? x가 y가 되어야 된다고? x가 y로 넘어간다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누구는 x대칭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y는 x대칭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려면 무슨 함수 개념이 등장해야 되는 거지? 역함수 개념이 등장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역함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왜 함수자는? 기어 나오지도 않았어 맞죠 여러분들 우리는 좌표만 갖고 있으니까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코사인의 사인으로 바뀌는 방법은 배운 거 하나 있어 자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야 나 이 다음 타임 예비고일 수업인데 하.. 쟤 진짜 어떡하냐 쟤네 쟤 몇 년생이니? 07년생이니? 도대체 08년에 무슨 일이 있던 거니? 와, 쟤네도 전국적으로 날린 것 같아, 쟤네도. 내가 지금 대치동 쪽에 전화 걸어보고, 강남권에 전화 걸어보고, 목동 쪽에 전화 걸어보면 올해 예비고일 때문에 또 다들 죽을라 그래. 그 되게 유명한 학년이 있어. 니네 1년 위에 선배들. 니네 1년 위에 선배들도 되게 유명한 애들이야. 전국적으로 유명한 애들. 보통 이렇게 퐁당퐁당이거든? 응? 응? 잠깐, 그러면 지금 중3은 좀 잘해야 되잖아, 맞지? 좀 잘하는 것 같다. 중2가 엉망, 중2 엉망이네. 중1? 괜찮아. 괜찮아. 이런 게 있어, 진짜. 강의 오려다 보니까 매년 있잖아. 이렇게 퐁당퐁당 뭔가 이런 게 좀 있어. 여러분들이 08년생, 07년생? 그러니까 원래 좀 홀수년생 애들이 좀 똑똑해. 나 홀수년생이잖아. 나 홀수년생이잖아. 눈빛을 보소. 눈빛을 보소. 그럼 생각해봐.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 x좌표가 y좌표로 바뀐다? 그럼 역함수 개념이다? 함수자는 기어 나오지도 않았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이게 있었잖아? 자, 기억해봐.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은 각이 몇 분의 홀수파이다, 여러분들? 2분의 홀수파이다. 맞죠? 물론 이 개념도 y는 x대칭이었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2분의 홀수파이일 때 이거 2, 3분면 각의 사인 부호는 뭐야, 여러분들? 플러스인 거니까 코사인은 세타로 바뀌었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이런 방법이 있겠네. 자, 그래서 이 자식을 한번 검토해보자는 거야. 코사인의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새끼를 한번 관찰해보자. 플러스로 할까?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몇 사분면 각이지? 2사분면 각이지? 2사분면에서의 코사인 부호는 뭐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지? 그럼 너랑 같은 게 뭐가 된 거지? 마이너스 누구의 여러분들? 사인의? 여기서 세타 역할을 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지 맞죠 여러분들? 이너지 이 자식이 통째로 세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사인 세타 뜯어와. 그럼 여기 누구 플러스 베타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오는 거잖아? 그럼 이걸 좀 거꾸로 써볼게. 부호만 띠다 갖다 붙일게. 그러면 우리가 밝히고 싶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코사인의 맞죠 여러분들? 어 그런데 앞서 배운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키커 5시간. 죽을 것 같아. 토요일날 우리 아들 그 유치원 학예회였는데 우리 와이프는 또 주책맞게 또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네. 잘한다 막 그러면서 도대체 왜 눈물을 나도 찔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거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각 두 개짜리였잖아. 몇 개짜리였어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생각해봐 여기서 2분의 파이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걸 만약에 이렇게 하나 뜯어내버리면 맞니 여러분들? 별반 변화가 없을 거야.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난 그래서 이렇게 뜯어볼게. 2분의 파이 쪽에다가 알파를 붙여버리고 베타를 하나로 뜯어버릴게.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전체를 모르겠는 사람들은 세타로 봐. 다시 물어봐 여러분들. 세타로 봐. 그럼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베타인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너는 우리가 배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따라서 마이너스에 묶어버린다. 코사인 덧셈 정리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뭐가 들어와야 되지? 시작. 제일 먼저 코사인의 몇 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에다가 코사인의 베타 들어오는 거 알겠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거 사이부가 플러스인 거니까 이번엔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들어와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 등장해야 되는 게 누가 등장해야 되지? 사인. 그럼 사인의 누구 몇 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에다가 사인의 누구 들어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베타가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맨 앞에 마이너스 있었다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럼 바꿔봐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자식은 뭘로 바뀌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사인 알파로 바뀌는 거 한 방에 되겠어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에다가 코사인 베타에다가 가운데 마이너스에다가 맞니 여러분들?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는 뭘로 바뀌죠 여러분들? 코사인의 알파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자 너 먼저 나올게. 코사인의 알파에다가 사인 베타 이렇게 됐을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시작. 사인의 누구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애가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부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싸고 또 싸. 맞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마이너스부터 이거는 그대로 플러스에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뭐가 오는 거야? 코사인 알파에다가 누구 베타다 여러분들? 사인 베타라고 밝혀낼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사인의 누구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애다 여러분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원래 있던 베타 자리 대신에 뭘 갖다 박았습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베타 박은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베타 대신에 다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와. 자 그러면 사인 알파에다가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플러스의 코사인 알파에다가 사인 마이너스 베타 1에 들어왔을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해봐. 있잖아 이거 음각공식 있잖아. 무슨 각공식이 여러분들? 자 우리 다시 한번 할까 얘들아? 이제 최종적인 종결자를 얘기할게. 몇 분의 파이 기어 들어왔을 때 2분의 파이 기어 들어왔을 때는 코사인은 사인, 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내 말 들어봐봐. 최종적으로 여기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맞니 여러분들? 나머지 모든 애들은 다 그냥 이걸로 생각해. 자 2분의 홀수파이가 아니라 무슨 파이였지 여러분들? 정수파이였지 맞지? 정수파이일 때는 사인은 그대로 뭘로 바뀌고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은 뭐 여러분들?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버려 여러분들. 자 여기 봐봐. 누구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베타지 그치? 사실은 요 앞에 몇 파이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0파이 생각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 몇 사분면각이니? 4사분면각이지 맞지 여러분들? 그래 그렇게 해 그냥 차라리. 자 그러면 하자. 사인 알파에다가 4사분면이야 맞지 여러분들? 4사에서의 코사인 보호는 뭐가 돼야 되지? 플러스지 맞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코사인에 그냥 베타 뜯어오면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이거 차라리 이렇게 해버려. 음각공식을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몇 파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0파이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자 그럼 해봐. 시작. 누구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몇 사분면각이지? 4사분면에서의 사인 보호는 뭐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누구 베타 뜯어오면 되는 거다 여러분들. 사인 베타 뜯어오면 된다라고 한 얘기인 거야. 너무 음각공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잘 봐봐. 다시 하자. 사인 빼기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의 빼기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의 빼기 세타.
얘네 음각공신감은 이게 다 몇 사분면각인 거니까 여러분들 4사분면 왜 이걸 웹파이로 보면 되는 거니까 시작 0파이로 와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버려 자 사인의 4사구오 마이너스 맞지 여러분들? 세타투 넣어봐 그 다음에 코사인의 4사구오 플러스 그 다음에 세타투 넣어 맞지 여러분들? 탄젠트의 4사구오 마이너스 맞지 여러분들? 그냥 그 다음에 누구 또 넣어 여러분들? 세타투 넣어 차라리 다 이렇게 해버리라고 음각공식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놈의 각 변화는 이렇게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란 새끼로 대놓고 주지 않는 이상 맞죠 여러분? 이 부류 제외하고는 다 정수 파이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 연장선상 있는 게 뭐야? 사인 3분의 4파이다라고 한다면 세트가 빨리 뜯어왔었잖아. 그렇잖아. 맞지? 빨리 해봐. 사인에 그냥 몇 분의 파이 뜯어왔었어 여러분들. 3분의 파이. 얘가 몇 4분면각인 거니까. 3, 4분면각이잖아. 맞지? 3, 4에서 사인 번호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됐었잖아. 이거 다 정수 파이 이용하는 거였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파이라고 대놓고 주지 않는 상은 다 정수 파이 부류를 바뀐다라고 여러분 생각해버리시면 되는 거야. 계속 표현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됐지? 자, 이거 찍어, 여러분들. 증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증명은. 우리 아들님이 발표회 한 거 궁금하잖아. 뭐 당근 옷 같은 걸 입고 나왔는데 지 새끼 눈에 지 새끼밖에 안 보인다고? 어쩜 그렇게 귀여운지 남자 녀석이라고 끝나고 나오는데 젊네? 그랬더니 나 좀?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진짜 우리 아들은 내가 놀리는 걸 그렇게 싫어해 내 좀 잘 놀릴 것 같지 않니? 그치? 맨날 집에서 내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야 놀리지 마. 그 짜증 내가 다 받아야 돼. 오늘 아침에도 놀리고 나왔거든. 눈을 아침에 문 열어가길래 너 그러다가 너가 제일 무서워하는 피리유령이 잡아간다 그랬더니 유령 없다며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이야. 그랬더니 아 또 그러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정리는 탄젠트 정리겠지? 무슨 정리야 여러분들? 탄젠트. 자 그런데 요거는 선생님 마이너스부터 좀 설명할게. 자 요거 여기 있어. 자. 탄젠트 누구 마이너스 베타 여러분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여러분들 요거 뭐라고 익히셔야 되는 거냐면 잘 들어. 두 직선이 다시 몇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 다시 몇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 여러분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들어야 돼.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일단은 두 직선 모두 X축에서 다시 무슨 축에서? X축. 다시 무슨 축에서 여러분들? X축에서 만나게 만들어 그래야 보여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는데 일반적으로 뭘 주는 거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일반적으로 예각이라고 많이 줘 다시 무슨 각 여러분들? 근데 우리 가끔가다 내신에서 무슨 각도 나올 수 있을까? 둔각도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그거는 조금만 활용하시면 되는 건데 별 얘기는 아닌 거니까 증명하기 전에 이게 뭔 말인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조금 헷갈리게 준다는 얘기야. 선생님 무슨 말인데? 자, 잘 쳐다봐. 한 직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장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죠.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다음 두 번째 직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장하는 직선을 우리 M이라고 하자고.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다시 무슨 각 여러분들? 예각. 물론 여기야. 맞지 여러분들?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건 그나마 보기 좋게 만들어준 건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두 직선을 모두 무슨 축에서 만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X축에서 만나게 만들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갱이 직선인 누구를 여러분들? M이라는 녀석을 맞니 여러분들? L이라고 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값으로 데리고 와.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속편해.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왜 속편한 거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잖아 맞지? 그런데 두 각을 지금 뭐 해놓은 거죠 여러분들? 잡아 뺐지 그치? 그러면 뭔 말인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L과 X축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축과 M이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맞니 여러분들? 그럼 어디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여기 요만큼이 누구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지 그치 맞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어? 그래야 여기 한번 속 시원하게 한꺼번에 잘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최초 상태에서 어디가 알파, 어디가 베타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축에서 만나게 여러분들?
X축에서 만나게 이동시키는 게 차라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속편할 수가 있어. 납득하시겠지, 그치? 자,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뭘 물어볼까? 이 덧셈 정리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럼 탄젠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우리 뭐밖에 없는 거지? 직선의 길기값이라 그랬지,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지? 누구래, 누구지, 여러분들? 코사인분의 누구지? 아, 오늘 학교 갔구나. 아, 어쩐지 표정들이, 아, 그리고 오늘 어쩐지 좀 예뻐져서 오셨다고 했다. 아, 학교 갔구나. 이제 좀 이렇게 변신을 하신 다음에, 그렇잖아? 짜란 이렇게 하고, 아, 그랬구나. 학교 갔니? 학교 갔니? 너희는 왜 여전히 똑같은 거니, 근데? 아, 학교 갔구나. 목요 가을날 아직 계속 쭉 안 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엄청 좋겠다. 다가는 수요일날 방학하지, 다시, 그치? 너희는 목요일날 하지? 너희도 목요일날 하지? 아이고, 참, 학교 선택을 잘못했네. 목요일날 몇 시에 끝난대요? 10시. 10시? 동화는? 아까 이제 물어봤지, 10시? 10시? 어? 10시 반 정도? 아니, 고3분들 불러다가 좀 조질라고. 이것들이 한달 동안 잘해줬더니 막 이제 개겨. 와, 너 지난주에 시험 봤는데, 어, 나 혈압이 올라와. 갑자기 생각했더니. 1년 뒤 여러분 모습이야. 1년 뒤 여러분 모습이야. 아, 나는 이렇게 뭐 잔인하게 안 물어봐. 난 내가 수업 나간 교재만 복습해달라고 그러는데. 양이 좀 많긴 했어. 한 120문제 되는데, 무의고사 4점짜리 킬러 문화. 어? 그걸 안 해갖고 와. 뭐 한달 동안 시간을 줬으면 좀 해갖고 와야지 말이지. 아, 뭐 다른 문제를 내겠대.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탄젠트에 대해서 배운 건 뭐밖에 없죠, 여러분들? 계산법은 코사인과 사인밖에 없잖아? 그럼 넌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해봐. 시작. 누구 분해, 여러분들? 코사인에 누구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느낌이 조금만? 미적분 살짝 시작했는데 어떤 느낌 들어? 그냥 다 배운 거 갖고 노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들어봐봐. 미적분 갖고 제발 부담 갖지 마. 뭐 갖고, 여러분들? 나는 제발 이 얘기할게. 수원 좀 열심히 해다. 뭘 좀 열심히 해다? 수원. 아이, 수투야 뭐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미적분도 뭐 수혜를 극한 뭐, 아무튼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어디가 어려워? 수원의 삼각함수하고 무슨 함수하고? 삼각함수하고 수열이 어려운 거야. 나중에 봐봐. 선생하고 고난도 문제 풀 때 얼마나 문제가 지랄맞은지. 수투 문제 선생님 뭐 얘기는 들어봤을런가 모르겠지만 수투의 킬러구나. 아이, 지들이 킬러야. 맞죠? 뭐 그냥 지들이 수투는 수투야. 미적분은 미적분인 거고. 무슨 말 알겠지? 뭔 얘기야? 할 게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수투와 미적분은.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수원은 요거 한 끝 차이, 이게 딱 요거 한 끝 차이, 요거 한 끝 차이로? 오메, 이게 도대체 또 정확하게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린다, 이게. 어? 고향은 경상도야. 가끔 저라도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 어? 자, 그러니까 딱 느낌 오지? 그냥 딱 배운 거 갖고 놀아까 부담감을 버려. 무슨 감을 버리라고, 여러분들? 부담감을 버려. 자, 그 다음에 시작. 누구의 그냥 보이기에만 휘황찬란해 보여, 얘들아. 누구 마이너스 베타가 됐죠, 여러분들? 약간 이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봐봐. 탄젠트의 덧셈 정리니까. 무슨 트에? 결과도 다 일단 탄젠트로 등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알고 있다시피 이거에 대한 전개 결과 이제 이렇게 맺히면서 외우는 거야. 빨리 시작. 누구 알파에다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부호는? 그렇지.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알파, 그 다음 뭐가 됐지, 여러분들? 사인 베타. 또 싸싸. 맞니, 여러분들? 싸싸고 또 싸.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 이게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렇지. 그 다음 시작. 누구 알파? 뭔 소리야? 코사인 알파에다가 누구 베타, 여러분들? 사인 베타. 싸고 또 싸.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런데 결과치가 지금 탄젠트가 안 보여. 다시 뭐가 안 보인다, 여러분들? 탄젠트가 안 보여. 자, 그래서 저 자식의 분모 분자를 통째로 일단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나누겠다. 다시 누구 알파, 누구 베타, 여러분들? 선생님 왜 저걸로 나눠요? 그냥 결과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얘기했어. 증명법은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시작.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나눴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몇 플러스에다가 시작. 1 플러스에다가 자, 너 밑으로 네가 들어왔네. 맞죠, 여러분들? 그럼 해봐.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뭐지? 탄젠트 알파지,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는 뭐지? 탄젠트 베타지, 그치? 그럼 분모 쪽에 들어오는 게 몇 플러스?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누구 베타, 여러분들?
탄젠트 베타.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너의 분모로 네가 내려올 텐데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날라갔으니까 남은 게 누구분의 누구나 맞죠 여러분들?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맞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니까 누구 알파죠 여러분들? 탄젠트 알파지 그치? 맞지 여러분들? 자 부호절과 가운데 뭐야 여러분들? 부호절과 마이너스야 맞지? 자 마이너스야 여기가 마이너스면 분자의 부호는 그대로 모인 거고 여러분들 마이너스인 거고 분모의 부호는 반대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동무들 플러스인 기라 이게 됐어 여러분들 자 빨리빨리 익혀 자 다음 너분의 너니까 코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알파 약간 돼서 날라갔지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인 거니까 누가 된 거죠 여러분들 탄젠트 베타지 그치 여기까지 됐냐 여러분들 뭐 그래서 뭐 샌드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 예를 들어서 탄마 탄분의 일부 탄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해 이런 건 알겠죠 여러분들 합격하겠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당연히 또 무슨 공식이 있을까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누구 플러스 베타도 있을까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베타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 시작 탄젠트 알파는 가만히 있어 맞니 여러분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누가 들어와야 되지 플러스 베타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맞아? 그럼 결국 너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반대로 들어와봐 반대로 들어오면 뭐가 돼? 몇 사각이었어 아까 여러분들? 4,4에서의 탄젠트 부호 뭐였더라? 4,4에서의 탄젠트 마이너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1로 바뀌면서 플러스 바뀌면서 누구의 베타 여러분들? 탄젠트 베타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됐을 테니까 됐을 테니까 반대로 바뀌었겠지 그치? 자 부호 확인해 플러스면 분자가 뭐인 거고 여러분들? 플러스인 거고 반대로 분모가 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누구 알파 여러분들? 탄젠트 알파 누구 베타다 여러분들? 탄젠트 베타란 얘기야 공식은 좀 빨리빨리 외워줘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있지만 여긴 플러스보다는 다시 부보다는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가 중요해 몇 개의 직선이 이루는 여러분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해서 탄젠트가 물어본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각의 크기 크기라고 하는 게 그 예각의 크기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누구 마이너스 베타를 의미하는 거다 여러분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문제 정말 자주 출제된다 내신에서 안 나오면 거짓말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종종 등장한다 납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해돼? 돼? 오케이 찍으시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보자고 동물들 잠깐만 나 물 한 잔만 먹고 올게 답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 답지는 맨 뒤에 있으니까 자 일단 확인 1번 문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 몇 번 문제 여러분들? 과제를 맡기겠습니다. 증명법을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금방 될 겁니다. 확인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과제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날 학교 안 가죠? 우리? 동안을 가요 수요일에? 안 가요? 자 확인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의 사인 알파가 몇 분의 1이다 여러분들 3분의 1이라 잠깐만 이거 봐 지금 스탠바이 했던 게 있죠 사인 알파가 나왔으면 빨리 누구 알파를 잡아야 되는데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일단 3분의 2루트 2지 그치 계산 빨라야 돼 몇 분의 1? 1? 몇 분의 1? 아니지 9분의 1이지 다시 누구 분의 1이야 여러분들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다 여러분들? 1인 거 빨리 활용하라고 너 9분의 1인 거니까 코사인 제곱은 9분의 8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루트인데 부호를 몰라 맞지? 잠깐만 여기 봐봐 사인이 양수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알파각은 1사분면각일 수도 있고 2사분면각일 수도 있고 맞죠 여러분들? 하지만 알파각의 범위를 몰라? 마지막에 나와 있겠지? 나와 있어? 마지막에 알파각 범위 몇 사각이다 여러분들? 1사각이다 그런 거니까 코사인 알파를 빨리 잡아놔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3분의 몇 루트 2다 여러분들? 2루트 2가 된 거야 자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은 코사인의 몇 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를 구하세요 기본 문제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코사인의 덧셈 정리에 따라서 가볼까? 시작! 코사인 몇 분의 파이에다가 코사인 알파에다가 부호는
마이너스 마치 또또 싸싸 나오는 거 알지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작 누구의 알파 누구의 사인의 3분의 파이에다가 코 뭐야 뭔 소리야 사인의 누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 알파 자 계산합니다 그럼 코사인 60도잖아 몇 분의 1이죠 여러분들? 2분의 1이지 속도 빨라져야 돼 곱하기에 코사인 알파는 좀 전에 3분의 루트2라고 구해놨고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는 몇 분의 루트 3인 거죠 여러분들? 2분의 루트 3인 거지 그치? 그럼 곱하기에 사인 알파는 3분의 1이라고 해놨어 둘 다 6분의 1인 것 같아 정답은 6분의 맨 루트 2에서 여러분들 2 루트 2에서 얼마를 뺀 게 정답이다 여러분들 루트 3을 뺀 게 정답이라고 하는 가벼운 문제였어 정답 1번 맞습니까? 오케이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찍으세요 2번 문제 풀이는 책에다 쫙쫙쫙 정리해오세요 아시겠죠? 자, 확인 3번으로 갑니다. 대표적인 내신 유형 문제들이죠. 모의고사에 종종 등장하고 뺐어, 여러분들? 지워도 돼? 돼? 자, 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 시작. 누구 알파 더하기에 사인 알파 더하기에 코사인 베타에다가 더하기 사인의 감마 녀석이 지금 일단 얼마인 거고, 여러분들? 쌍인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에다가 그 다음 사인 베타에다가 플러스에 지금 접어지 마시고 문제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코사인 감마를 더한 게 빵 나왔답니다 자 이 과정을 가지고 이 두 개 조건을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보인 거냐면은 사인의 누구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결국 뭘 물어본 거죠? 가봅시다 시작 사인의 덧셈 정리에 따라서 사인 알파 그 다음 코사인의 베타 부는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그 다음에 사인의 베타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이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이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이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이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이고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너랑 너랑 곱해지려면 제곱하는 수밖에 없잖아 나 제곱하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러면 이 두 자식을 이항합니다 두 자식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사인 감마라고 하고 너 넘어와봐. 너 넘어와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코사인 감마 되는 거지. 그치? 이 상태에서 너희 둘 다 그냥 좌우변을 제곱 한번 해볼게. 다시 뭐 해보자고 여러분들? 제곱 해볼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새끼가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자식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누구 제곱 알파에다가 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코사인 제곱 베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 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의 곱이 된 거고 우변은 뭐가 된 거지? 시작 누구 제곱의 감마가 된 거지? 납득하시겠어? 자 아래가 제곱합니다 시작 불러봐봐 코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사인 제곱의 베타에다가 플러스 두 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곱 이퀄 누구 제곱의 감마인 거죠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원하는 포맷이 뭐인 거야? 얘네 둘을 뭐라고 했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 뭐라고 했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너하고 너가 더해지려면은 뭐 고민할 거 없잖아? 변변 뭐 해버린대 여러분들? 더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빨리 하자 이거 더하기 이거 한건 얼마죠 여러분들 1 이거 더하기 이거 한건또 얼마지 1 그럼 1 더하기 1인 거니까 몇 더하기에다가 여러분들 2 더하기에다가 얼마로 묶어버릴까 여러분들 두 배로 묶어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의 코사인 뭐야 알파 사인 베타 이퀄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얼마죠 여러분들 1 된 거지 그치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에서 뭘 갖다 더해야 1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만큼이 뭐가 돼야 돼 시작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돼야 여러분들 2분의 1이 돼야 2 빼기 1에서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 정답이란 얘기겠지 그치 4번 과제입니다 몇 번 과제다 여러분들 4번 과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보일 겁니다. 무슨 함수의 합성 여러분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안 해도 됩니다. 한 장 더 넘어갑니다. 한 장 더 넘어갑니다. 자, 백각의 공식과 그 다음 반각의 공식이 보이죠? 맞죠 여러분들? 페이지 46페이지 다시 몇 페이지? 46페이지 맞니 여러분들? 자, 거기 2번 반각의 공식은 무슨 각의 공식은? 위에서 2번 반각의 공식 보이지 맞죠 여러분들? 걘 지우세요. 우린 배각만 합니다. 다시 뭐만 한다 여러분들? 배각만 합니다.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래요. 수요일날 이어서 할래요. 알겠지? 오케이. 이거 찍으시고 필요한 분들. 자, 사콩 남자 꺼내시고요.
확통 질문 딱 만져봤고 바로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자, 15페이지 질문이요. 15페이지 없으시면 16페이지 질문. 95번 또 93번 또 없니? 실수로 책을 놓쳤어. 어? 책을 놓쳤어. 책을 놓쳤다고? 그럼 미리 얘기해야지. 어? 일단 옆에 같이 봐. 95번하고 그 다음에 몇 번? 93번. 자, 93번 두 개 갑시다. 95, 3번 먼저. 숫자 1, 2, 3, 4 중에서 무엇을 허락하여? 주문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택할 때? 다섯 개를 택할 때 숫자 4가 몇 개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한 개 이하가 되는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숫자 4가 몇 개일 때랑 0개일 때랑 숫자 4가 몇 개를? 한 개일 때 두 가지 경우를 봐야겠지? 됐니? 그러면 숫자 4가 0개라는 건 숫자 4가 하나도 안 나오고 누구 중에서? 1, 2, 3 중에서 다음 무엇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됐니? 몇 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다섯 개를 뽑아야 돼. 맞아 틀려? 뽑아서 나열이야 뽑아야 돼? 그렇지, 뽑아야지. 그럼 얘는 중복 순열이야 중복 조합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나와있는 4반개면 몇 개를 뽑아야 되는데? 다섯 개를 뽑아야 되는데 얘를 누구가 1, 2, 3으로 구성해야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저 다섯 개를 1, 2, 3의 몇 종류로? 세 종류로 봐야겠지? 중복조합이잖아. 맞아 틀려? 그럼 다섯 개를 몇 종류로 구분해야 돼? 세 종류 구분. 구분선 몇 개? 두 개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 경우의 수? 그렇지. 그럼 4가 몇 개 되는 경우? 그럼 4 한 개는 당연히 뭐 해놓고 가는 거야 일단? 뽑아놨겠지? 그러면 이제 몇 개 뽑기야? 네 개 뽑기야. 누구 중에서? 1, 2, 3 중에서. 얘도 그럼 뽑아야 돼. 중복 조합이죠. 됐니? 다음 95번 갑니다. X가 1, 2, 3, 4고 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라는 함수 F 중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F1, F2, F3은 같고요. 아, F1, F2, F3은 크거나 같은 관계가 있고요. F3과 F4는 어때야 되는? 같아야 되는 걸 만족시키는 무엇의 개수를 구하여라.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앞에서 이거 똑같은 유형 우리 한번 했었지요. 몇 번이냐면 78번에서 또는 76번에서 했었는데 똑같잖아. 차이점은 여기 뭐가 있는 거야? F3과 F4가 어떻다만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같다만 봐야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어쨌든 F1, F2, F2, F3과 F4는 같아야 되니까 얘들은 몇 개로 보면 될 것이고 하나로 보면 되고 이때 가질 수 있는 숫자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까지 된다? 요거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근데 등호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등호? 제거하시라니까. 제거하시면서 뒤에 얼마를? 하나 제거하면서 1 더하고 하나 제거하면서 얼마 더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나올 거고요. 그때 해당하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너무 쉽게는? 일곱 개 나와야겠지요? 그럼 일곱 개 중에서 몇 개 뽑아내는 거랑 똑같니? 하나, 둘, 몇 개? 세 개 뽑아야 되니까 7, 10, 3으로 끝내시면 되지요? 됐니? 저게 만약에 애매하시면 그 어쨌든 함수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니까 그거 안 되시면 1, 2, 3, 4, 5로 바꿔놓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함수값만 우리가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됐니? 다음 없으면 17페이지 질문이요. 17페이지 없니? 몇 번? 101번. 자, 101번 좀 해놨게 별표.
요거는 뭐 내신 완벽하게 내신 유형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알아주시고요. 여기는 방법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평면에서 여러분들이 경운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몇 번을 시켜봐도 평면상에서 경운하는 연습을 잘 못해 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초딩처럼 평면에서 풀라 그랬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입체에 있는 경우만 독특하게 우리가 접근하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근데 입체 같은 경우에는 초딩처럼 풀어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풀면 니들이 얘는 쉬워 어려워? 많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얘를 초딩처럼 풀지 마시고 얘는 항상 기본형 그대로 가시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체를 풀었던 게 12페이지에 몇 번이었냐면 63번에서 한번 풀었었지요. A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B까지 가는데 가로 방향으로 몇 칸을 가야 되고 세 칸, 세로 방향으로 몇 칸을 가고 한 칸, 높이로는 몇 칸을? 두 칸에 이게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을 때 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가로 세 개, 세로 하나, 높이 두 개, 총 여섯 개를 무슨 나열 시키는 거랑 똑같다. 일렬 나열. 그래,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경우긴 한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벽하게 직육면체가 다 여기가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한 칸에 다음 밑에 칸 다음 밑에 칸 옆에 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어디점이냐면 여기점 A에서 여기점 어디까지 B까지 가는 거잖아.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만큼이 빵꾸 나서 못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채워, 니들한테는. 채워 얘를. 이렇게 채워 일단. 그럼 일단 채우게 되면 전체 갈 수 있는 방향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는 가로가 몇 칸이 가는 거고 두 칸, 세로가 몇 칸이 가는 거고 한 칸, 높이가 몇 칸 가는 거고? 그렇지, 높이, 높이, 높이 이렇게 가겠지. 됐니? 그러면 전체 몇 개를? 여섯 개를 무슨 나열? 일렬 나열하는 경우니까 몇 팩을? 6팩을 뭐하고 뭘로? 2팩과 3팩에 곱으로 뭐해라? 나눠라. 표현 됐냐 안 됐냐?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없는 가상의 선을 여기다 이은 거지. 그럼 영어 식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 가상의 선을 지나는 경우를 뭐 해주면 돼? 빼버리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점을 P라고 하면 A에서 누구를 걸쳐서 P를 걸쳐서 어디까지 가는 경우 B까지 가는 경우만 해결하면 될 거거든. 그럼 어쨌든 A 시작이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한 거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최단 거리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지. 맞아 틀려. 다음 이번에 P에서 누구까지 가는 경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요 평면 하나만 보면 되겠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놈의 식기도 보게 된다면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이건 평면이니까 그대로 초딩 방법을 써도 되지만 지금 방금 전에 한 요 방식을 이용하면 높이 몇 칸에? 세 칸에. 그 다음 세로가 몇 칸? 한 칸. 한 칸이잖아. 그럼 얘는 몇 팩을? 4팩을 몇 팩으로? 그렇지. 이렇게 나누셔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걔네 둘을 뭐하면 곱한 게 요 A에서 P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가 되겠죠. 걔를 뭐 해버리시면 되고 빼버리면 되고 얘는. 됐니? 다음 A에서 P 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느 점을 요점 지나서도 예를 들어 요점을 Q라고 놓는다면 A에서 누구까지 Q까지 갔다가 그 다음 누구까지 P까지 가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여기에서 A에서 Q로 가는 경우는 가로가 몇 칸에? 두 칸에 세로 몇 칸이니까? 한 칸이니까 경우의 수는? 300 나누기 200 될 거고요. 다음에 Q에서 P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렇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됐어 안 됐어? 그럼 둘 뭐하고? 곱한 걸 또 뭐하셔? 네. 몇 가지 됐니? 그러면 다 빠진 것 같지만 주의하셔야겠죠. P를 갔다가 B까지 가는 경우에 2점 지나는 경우 있니 없니? 있어요. 있지요. 마찬가지로 Q까지 가는 경우 중에는 P를 지나서 Q에 오는 경우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있죠. A에서 Q까지 갈 때. 맞아 틀려. 그럼 경우가 몇 번 빠져 있는 거야? 두 번 빠져 있겠네. 그럼 한 번 뭐 하셔야 돼? 그렇지. 더 해야겠죠. 됐냐 안 됐냐? A에서 누구를 갔다가 B 갔다가 다음 누구 갔다 Q 갔다가 다음 누구까지 B까지 가는 경우.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Q,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Q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한 가지. 그렇지. 이거 하나는 더 하셔야겠지. 됐니? 이렇게 따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신상에서는 알아두시는 거지 실제로 수능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네. 아, Q에서 B. 다음 또 없으시면 틀리기 마무리 하시고 확통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원 노트 꺼내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그래프에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그렸고요. 다음 그러면서 주기 따지는 연습했었고 됐니? 최대 최소 주기 따지는 표 모양에서 연습을 했었고요.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 그렸었지요. 요거 숙제로 해오라고 했었습니다. 됐어? 자, y는 절대값 사인 x, 얘는 그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y는 절대값 사인 x, 최대값? 최소값? 0, 주기, 파이. 다음, y는 절대값 코사인 x. 요게 숙제한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 주기, 파이. 다음, y는 절대값 탄젠트 x. 연호무식기도 최대값, 없고요. 최소값, 0, 주기, 파이. 됐나요? 다음. 그 아래로 가서 이번에는 y는 sin 절대값 x 했었지요? 됐니? x에만 절대값 들어간 거. 요 너무 쉽게 sin 절대값 x. 최대값? 예. 1. 다음 최소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주기? 없어요. 그렇지, 없습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y는 cosin 절대값 x. 자, 최대값? 예.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 2파이.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y는 탄젠트 절대값 x, 최대값? 없어요. 최소값? 없어요. 주기?
없어요. 그렇지.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지금 그린 6개의 그래프 중에서 됐니? 지금 그린 6개의 그래프 중에서 원래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야? 그렇지. 딱 하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억이셔야 되는 거니까. 대현이에 갔지요? 됐니? 오케이. 다음 뭐 한참 뒤는 연습이 되셨을 테니까. 다음 프린트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프린트에서 우리 그래프 그려오는 게 숙제였으니까 프린트 보고 한번 질문 받을게요. 자, 138페이지의 질문 없으면 139페이지 질문 여기도 없으면 140페이지 질문 여기도 없니? 오케이. 다음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가셔가지고 교재 숙제가 어디 있었냐면 삼각함수 앞부분이 일단 정의 쓰는 부분이 하나 숙제가 있었죠. 교재 몇 페이지냐면 120페이지입니다 먼저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 오늘 나갈 유형 전문하겠습니다. 자, 120페이지 질문 없으면 121 없으면 122 없으면 123 124 125 126 있는 게 없어. 127 128 129 130 몇 번? 730 1번 기니지 중에 뭐가 궁금한 거야? 니은식이 정도는 안 된다고? 니은식 보겠습니다. 1 플러스 분모 읽으세요. 시작! 분해 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1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은 제로인지 얘 확인하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분수 나왔으니까 얘를 통분 먼저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가 힘든 거고 표현이 이해갔어? 조금 얘가 이제 식이 보여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기초 먼저 탄젠트 나오면 어쨌든 저쨌든 정리하라 그랬어. 뭘로 정리하라 그랬니?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그렇지. 그럼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분수에 코탄젠트 세타 더하기 1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에서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바꾼 다음에 분수식을 먼저 정리할 수 있겠지. 됐어? 정리됐니? 정리된 거 불러봐. 시작. 불러. 뒤에 거 분수 정리. 정리됐다며. 오케이. 정확하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겠지요? 됐냐? 그 다음 앞부분의 분수를 이거는 조금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건 안 보이시면은 좀 나중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보여야 된다라는 게, 자, 분모 읽으세요. 시작. 1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식이 좀 잘 보여야 돼. 다시 시작. 1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됐니? 왜 얘가 잘 보여야 되냐면, 맨 앞에 있는 상수 1 있잖아. 상수 1을 얘 1이라는 놈의 식기를 뭐 더하기 뭘로? 코사인 제곱 더하기 모 제곱으로. 사인 제곱으로 바꿔 못 바꿔? 바꿔요. 그렇지. 바꿀 수 있어. 됐니? 그럼 분모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원전제곱. 됐지야? 다음 분자는 뭐가 돼?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날라갈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계산 때리시면 될 겁니다. 제로인지 아닌지는. 됐니? 다음? 730. 2번이요. 에이. 요놈 무식기. 다시. 자, 탄젠트 나왔습니다. 뭘로 고치시라고? 코사인 분해. 사인. 이게 일단 기본이야. 2학년 때는. 나중에 되면은 시컨트나 이런 걸 이용하셔서 조금 더 공식을 확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사인, 코사인도 적응 안 되니까. 탄젠트를 뭐 분해 뭘로 고칠 수 있다고? 코사인 분해, 사인. 됐니? 그런데 탄젠트 제곱 몇 도라고 나왔어? 1도. 1도라고 나왔지? 됐니? 물론 식을 보면서 먼저 하셔야 될 건 첫 번째 가로 안에 몇 개가 있니? 하나. 앞에 가로 앞에, 안에. 점점점 나왔으니까 개수 보라 그랬잖아. 몇 개? 99개? 에이, 양아치. 다시. 1, 2, 3, 4 나갔을 때는 99인 거지. 첫 번째 가로 안에 몇 개 있니? 그렇지, 50개. 됐어? 그 50개 따질 때도 99로 따지는 게 아니라 1부터 10, 예를 들어 1부터 99까지 얘 홀수잖아. 맞아, 틀려. 그럼 이렇게 따진 게 속편한 거야. 1부터 10까지 홀수 몇 개니? 1부터 10까지. 다섯 개잖아. 이해 갔어? 그러니까 홀수 짝수 따질 때는 홀수로 끝나는 걸 따지면 좀 귀찮아. 그 홀수보다 하나 큰 짝수에서 그냥 찾는 게 속편한 거거든. 됐어?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홀수 이렇게 따지는 게 제일 속편한 거야. 됐니? 앞에 거 50개, 뒤에 것도 몇 개. 그렇지. 개수 일단 같다라는 게 먼저 들어오셔야 되고, 그랬을 때 탄젠트가 5분의 뭐가 되니까, 탄젠트가 5분의 뭐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제곱 1도란 놈의 식기는 얘는 코사인 1도 분의 사인 1도를 뭐한 거야? 전체 제곱한 거랑 같지요? 그럼 전체 제곱하게 된다면 코사인 제곱 1도 분의 사인 제곱 몇 도가 1도 나올 겁니다. 됐니? 그러면 맨 앞에 똑같이 동일한 각 1도가 존재하잖아. 맞아, 틀려. 그럼 맨 앞에 있는 고놈의 식이랑 만나면 코사인 제곱 1도 분의 1에서 탄젠트 제곱 1도를 뺀다는 건 코사인 제곱 1도 분의 사인 제곱 몇 도를 1도 뺀다는 얘기랑 똑같을 거고요. 그럼 얘들 빼게 되면 요 새끼는 코사인 제곱 1도 분의 1-사인 제곱 1도가 되겠지요? 됐니? 그러면 1-사인 제곱은 뭐랑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 얼마인 거야? 1이야. 됐지요? 그게 몇 개? 그렇지. 개수 판단 잘하시고. 다음. 없으시면 131페이지. 131쪽 없으시면 132쪽. 132쪽 없으시면 133쪽. 33페이지 없으시면 넘겨서 34쪽. 34쪽 없나요? 없니?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쭈쭈쭈쭈쭈쭈 평형대칭 평행대칭 평행대칭 최대축으로 이런 걸 필요가 없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 요걸로 가자. 자, 14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교재 828번 보시기 바랍니다. 828번 다 봤나요? 봤니? 자, 그럼 갑니다. 828번 쪼매넣게 세모표 치시고, 내신에서 이거 항상 잘 나오니까 여기 잘 잡으셔야 됩니다. 됐어?
자, 그랬을 때 먼저 보시면 함수 y는 a sin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고 얘기를 했지요? 됐니? 그럼 그래프 주어진 걸 먼저 봐. 여기까지 다 봤니? 최대값 얼마야? 3.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1. 거기까지 됐냐 안 됐냐? 최대 최소 보이니? 그러면 그 함수식을 쳐다보는 겁니다. y는 a 곱하기 sin bx 더하기 c. 최대값 어떻게 표현돼? 시작. 절대값 a 플러스 c.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c가 얼마? 3. 쓰시고요. 다음 최소값?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 그렇지. 거기까지 가겠지?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요 놈의식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절대값 a와 그 다음 누구 값을? C값 유도 돼야 한대. 되지요? 일단 빨리 찾으시고요. 여기까지 뭐 그냥 하셔도 되니까. 자, 찾으면 절대값 A 얼마 나오니? 2. 2. 다음에 C 얼마 나오니? 1. 1. 됐어? 그때 학교에서 장난질을 치는 건 뭘 장난질을 치냐면 대부분 A 2라고 써. 뭔 소린지 이해 갔니? 근데 계속해서 뭐 씌우라고 그랬어? 절대값 씌우라고 얘기했었지요? 그 A값이 바뀝니다. 문제 표현 보셔야 돼요. 산 A 무슨 수라고 나왔어? 양수. 됐니? 여기에선 그러니까 A가 2인 거야. 학교에선 뭐를? 얘 갖고 장난질 칩니다.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우울하게 걔를 갖고 장난질을 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다 풀고도 틀릴 수도 있어요. 항상 문제 잘 보시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기초 강요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런 거 갖고 학교에서 장난질을 치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 다음 그 그래프를 쳐다보면 지금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828번에 얘가 이렇게 어쨌든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 있잖아.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그럼 우리가 현재 찾은 게 누구하고 누구 찾았어? A하고 C 찾았지. 됐니? 그랬을 때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가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소값. 다음 얘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소값. 표현이 얘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값을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최대 최소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프 모양을 볼 때 쌤 이거 최대 최소 이거 평에 이동돼 가지고 알아보기 힘든데요? 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어쨌든 최대든 최소든 이거 하나만 값만 갖고 보면 될 거거든. 왜? 같은 값이 뭐가 되는 반복되는 구간이 얘라는 얘기거든. 맞아 틀려? 중간의 값을 갖고 하면요 중간값 갖고 하면 찾기 힘들어. 그래.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 이용하라고? 최대 최소 이용하라고. 여기가 x 얼마일 때야? 8분의 5파이고 여기 x 얼마일 때니? 8분의 15파이. 그러면 떨어진 구간의 길이가 얘에서 얘를 뭐 해주면 돼? 빼면 되죠? 그럼 얼마? 8분의? 20파이. 약분하면 얼마? 2분의 몇 파이? 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얘 주기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2분의 5파이가 주기 나와야 되죠. 됐니? 만약에 이게 끝값이 항상 이 문제라는 건 변하기 나름이니까 얘를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쌤 얘 안 주면 어떻게 찾아요? 그럼 반대로 얘 무슨 값이야? 최대값. 그렇지. 이것만 줄 때도 있어. 최대값이 얘가 얼마니? 8분의 x가 얼마일 때야? 5파이. 5파이일 때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뺀 거를 몇 배 해줘야 돼? 2배. 그렇지. 2배야 주기 떨어질 거.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중간 값을 가지고서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 갔어? 기본적으로 무슨 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서 주기 모양을 따지신 게 제일 속편합니다. 표현 됐나요? 됐니? 그러면 요놈 식에서도 어쨌든 이 사이가 8분의 몇 파이니까 10파이 두 배하면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주기가 몇 분의 몇 파이가 된다는 건 2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건 그 식에서는 각이 뭐라고 표현돼 있어? 됐니? 그러면 주기는 시작? 절대값 2분의 2파이. 그렇지. 걔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2분의 5파이. 그거는 계산을 때리셔야 됩니다.
네, 됐나요? 됐나요? 암산이 되면 상관없는데 암산 안 되신 분은 당연히 계산하셔야겠죠. 그럼 B값 당연히 문제 보고 또 얘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B값 얼마 나오니? B값 따지시면 B 얼마 나와? 5분의 4파이. 됐나요? 됐죠? 5분의 4파이? 웃기고 있네. B가 5분의 4파이요? 다시 주기 뭐라고 인치오? 2분의 5파이. 그 다음 그 식에선 절대값 2분의 5파이. 그럼 B가 5분의 4파이냐고. 똘추야. 아이고야 관장한건데. 야 씨 식 더한거 봐라. 거기 AB 더하기 B 더하기 C에 지금 파이가 들어간게 있나? 아, 계산 좀 정확하게 하라고. 아니 왜 맨날 뭐 계산을 틀려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 이런 건. 손이 차려야지. 됐지요? B는 얼마? 5분의 4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됐지요? 양수음수 확인하시고 다음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827번 바로 다시 갑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양수 뭐의 값을 구하여라?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자 다시요. 요놈 쉽게 우리가 이미 그래프를 다 그렸으니까 여긴 지워도 되죠? 여긴 지웁니다. 프린트에서 그래프를 다 그려보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은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에 잘 잡으셔야 될 게,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다음 주기가 얼마야? 파이. 주기가 파이야? 대신에 탄젠트는 무슨 선이 존재하니? 그렇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점근선 잡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 표현이 갔어. 예를 들어서 y는 탄젠트 x를 여러분들한테 그렸고 우리가 그렸을 때 얘는 최대였고 최소였고 주기 얼마야? 주기 얼마? 파이 나오지요? 됐니? 그랬을 때 주기 파이에 해당하는 노메시키의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그린 이 모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잘라드릴 때. 맞아 틀려? 얘는 중간에 얼마에서 점근선 존재하니?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이 존재해서 그립 처음에 그려드리면서 잘랐을 때 이렇게 된 모양과 이 모양으로서 기본적으로 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기본형이라고. 물론 문제 풀다 보면 이 뒤에 부분들이 갖다 붙어서 이렇게 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본형은 요 퍼랭이가 기본형이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됐니?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다시 주기가 얼마야? 파이. 파이지. 그러면 이 주기에 절반되는 지점에 항상 첫 번째 점근선이 생겨. 다시 주기에 뭐 되는 지점에? 절반. 표현이 해갔어? 즉 그 얘기는 그 다음 점근선은 쌤 그 다음 점근선은요 당연히 뭐 가지고? 주기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거든. 왜? 같은 모양이 파이만큼 떨어져 반복이 되면 점근선도 당연히 얼만큼 떨어져서? 파이만큼 떨어져서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점근선이 예를 들어 2분의 파이야? 두 번째 점근선은? 에헤이 계산하지 마시고 파이. 세 번째 점근선은? 네 번째 점근선은? 그럼 여기만 있겠니? 왼쪽에도 있겠지? 그럼 걔는 요 꼴로 고치면 어떻게?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얼마? 2분의 1파이. 왼쪽으로 한 번 더 가면?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태연이 얘 갔니? 그럼 얘를 뭐 할 수 있어? 일반화 할 수 있죠? 일반화 하면 시작! n파이 플러스. 그렇지. 이게 점근선이야. 당연히 n은 무슨 수? 5대. 됐니? 그때 요 놈을 시키는 주기가 뭐니까? 파이니까 거기에 n대. 다음 그 주기 파이기 때문에 첫 점근선이 걔 뭐에 생긴다고? 절반 2분의 1파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 얘기는 다시 갑니다. 탄젠트 예를 들어 2x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최대인 얼마? 없어요. 최소 얼마? 없어요. 주기 얼마?
주기 2분의 1파이지야? 됐니? 그렇다면 생기는 무슨 선은? 2분의 1파이 떨어져 만큼씩 계속해서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될 테니까. 표현이 가상가서 대신에 첫 번째 정근 선은 언제 생긴다고? 그러니까 얼마? 됐어 안 됐어? 그럼 앞에 뭐만 해주면 돼? 2분의 1파이 곱하기 얼마? 됐지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끝인 겁니다. 표현 됐냐 안 됐냐? 이해갔니? 당연히 얘는 무슨 수라는 거? 정수라는 거. 즉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평행 이동 대모양에선 중간 지점 찾기가 힘드니까 무슨 값과 무슨 값을 반드시 쓰는 거고 최소값을 써서 우리가 주기를 찾는데 실제로 탄젠트 그래프는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새끼의 주기는 누구 가지고? 정근선 갖고 찾는 거야 그냥.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827번 보면 거기나 떨어져 있는 정근선이 누가 첫 번째 정근선과 두 번째 정근선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3분의 2파이. 그렇지. 그것뿐이면 주기 끝내시는 겁니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가 3분의 2파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주기가 얼마 된다는 거야? 3분의 2파이. 그렇지.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이 갔니? 왜? 한 번 더 확인하면 3분의 파이가 첫 정근선이잖아. 제로 기준으로. 평행이동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당연히 주기는 3분의 2파이. 그렇게 가셔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정근선 갖고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됐죠? 그게 훨씬 더 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요놈의 식이 주기 3분의 2파이니까 양수 B는 문제 보면서 찾아내시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다음. 그 외에는 크게 해야 될 문항들이 없어요. 자, 157페이지요? 157페이지? 자, 157페이지 보시면 887번에 하나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문제 맨 앞에 읽으세요. 시작! 밑줄 1학년 때도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삼각형을 우리가 보통 도형을 그리면 점은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다 그랬고 됐니? 시작점을 예를 들어 이 점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도는 방향, 시계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반드시 점 돌아야 되는 게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점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 쓴다 소문자 쓴다? 대문자. 그렇지 대문자. 다음에 그 다음 변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삼각형 같은 경우에 맞추라고 얘기했죠? 여기 모아와야 되고 다음 여기는 다음 여기는 됐니? 그랬을 때 그 얘기는 대문자 ABC라는 건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 점이면서 각이야. 소문자가 뭐가 되는 거고? 변이고.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거기 887번에 문제 맨 앞에 뭐라고 나와있어? ABC 나와있지. 밑줄 무조건 여기서 그러면서 항상 쓰고 들어가야 돼. 지수로고처럼 뭘 쓰고 가느냐?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 더하기 대문자 C는? 그렇지 당연히 쓰셔야죠. 왜? 니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를 못 풀거든. 됐니?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 더하기 대문자 C는 뭐? 파이. 됐나요? 그거 당연히 써먹으시는 겁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890번에 사각형 ABCD가 1,5에 모아할 때 밑줄 중학교 때 배운 성질인데 여러분들 이거 쓸 줄 아셔야 됩니다. 됐어? 자 중학교 때 배운 성질이라는 건 뭔 소리냐면 거기 쳐다보시면 라지 A 더하기 라지 C는 뭐? 파이 나와야 되죠? 됐냐 안 됐냐?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몇 도? 180도 내접할 때. 왜? 그게 원주각의 성질이었잖아. A 더하기 C가 파이, 다음 라지 B 더하기 라지 D도 뭐? 그렇지, 기본적인 겁니다. 얘는. 됐나요?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써먹으셔야 되는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셔서 한번 우리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 시간도 여유로운데.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예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교재 검사에 의뢰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윤정원 교재가 국정원입니다. 자,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은 뭐 지금 안 되시는 거면 안 되는 거니까 질문하시면 되니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유형들은 138쪽 없고요. 139, 139, 어? 780. 5번, fx의 주기를 뭐라고 한다면? p라고 한다면 f 뭐의 값을 구하라? p의 값을 구하라. 얘는 조금 이런 거를 원래는 수식상으로 다 찾는 연습하셔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직관적으로 빨리 보는 연습만 하면 돼. 첫 번째 나와 있는 함수가 sin 몇 x야? 4분 x지.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 되니? 8, 파이. 됐어?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함수가 코사인 누구야? 2분의 x지. 얘는 주기가 얼마 되니? 4파이. 다음 그 다음에 2를 더했지? 이건 상수함수거든. 됐어? 상수함수는 그냥 똑같은 모양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주기라는 게 있진 않아. 만약 표현한다면 제로인 거야 그냥. 여기까지 됐어? 그렇다면 다시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주어진 함수는 8파이만큼씩 떨어져서 같은 모양이 반복이 돼 있고 두 번째 주어진 함수는 4파이만큼 떨어져서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잖아. 표현이 갔어? 그렇다면 그 두 개 함수를 합쳐놓은 거야. 합쳐놓은 게 반복이 되려면 4파이마다 반복이 되겠니? 8파이마다 반복이 되겠니? 그렇지, 8파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 fx의 주기는 8파이라고 우리가 유도한다고 받아들이신 게 제일 편해요. 표현이 같지요. 그럼 p가 얼마가 될 것이고 8파이가 될 것이고 그때 f 몇 구하여라? 8파이 구하여라. 됐나요? 계산을 갖다 놓고 하시면 되니까. 다음 넘기셔가지고 140쪽 140쪽, 자, 790번 하라고 했었죠? 요거 쪼매나케 세모표,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 함수 중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 더하기 파이. 요 너무 쉽게가 의미하는 것, 얘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건, 요건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죠? 얼만큼 떨어져서? 파이만큼 떨어져서 같은 모양이 뭐 된다? 반복된다. 됐니?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주기가 파이는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파이만큼 떨어져서 반복되는 걸 찾으라는 거지 주기를 찾으라는 건 주기가 파인 걸 찾으라는 건 아닌 겁니다. 왜? 주기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뭐가 된다고? 최소의 됐지요? 최소값을 나타내니까 지금 원하는 건 파이만큼 떨어져서 같은 모양 반복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문제 표현 자체가 주기를 찾으라는 게 아니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기억에서 sin 2x 플러스 1 sin 2x 주기 얼마 나오니? 파이. 그럼 파이만큼 떨어져 같은 모양 반복이겠네. 끝났고요. 니은 2 코사인 6x 주기 얼마 나오니? 3분의 파이면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것 3분의 파이도 있고요. 3분의 몇 파이도 있고요. 2파이도 똑같은 모양 반복이 되겠죠. 3분의 3파이도 똑같은 모양 반복될 것이고 3분의 4파이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복되는 구간 중에 파이라는 게 있니 없니? 있지요. 그러니까 요놈은 fx는 fx 더하기 파이를 만족한다는 거야. 표현이 해갔어? 주기가 아니라 그냥 파이만큼 떨어져 반복되는 걸 찾으라는 거지 주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주기로 받아들이려면 주기라는 표현이 있든가 최소의 양수가 있든가 됐지요? 최소라는 표현이 있든가. 다음 디귿 y는 탄젠트 2분의 x 얘는 주기 얼마 나와? 2파이지. 그럼 얘는 파이만큼 떨어져 반복된다고 말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2파이만큼 떨어져 반복이니까 4파이만큼 떨어져 반복이던가 6파이, 8파이 이렇게까지만 확장할 수 있거든. 그래, 이해갔니? 다음 마지막 리을. 주기 얼마 나오니? 그렇지. 그럼 만족해 하네. 파이 만족하겠지요. 됐나요? 요 부분 잘 하셔야 된다. 넘기시고. 141쪽. 없으면 142. 없으면 143. 144. 없으면 145. 146. 147. 147. 그래프 보는 거 나오니까 항상 잘 익히시고. 없으면 148. 없으면 149. 없으면 150. 800. 49번. 꼭지점, 아, 도형이 뭐니? 직사각형. 다시 도형이 뭐라고? 그럼 점 A와 점 B에 무엇이 어떻고 다음 점 B와 점 누구의 C에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어떻고 같고 다음 점 C와 점 누구의 D에 무슨 좌표 다음 점 A와 점 누구의 무슨 좌표 Y좌표 그래프인데 그놈이 그래프가 사인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4분의 파이 X라고 나와있죠? 그럼 사인 4분의 파이 X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 나오니? 8파이 웃기고 앉아있네. X 앞에 곱해진 게 얼마야? 됐니? 그러면 주기 얼마 나오니? 8. 됐냐 안 됐냐? 그럼 849번 그래프를 우리가 사인 4분의 파이 x라는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 얘는 한 주기가 얼마가 나오니까 8이 나오니까 그래프 그리면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고 8 나오고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4. 다음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됐냐 안 됐냐? 항상 우리가 가야 될 건 뭐 기본기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요 앞부분에 여기에 무슨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에 뭐 구하라 그랬니? 넓이 구하려면 뭐하고 뭐 알아야 돼? 가로와 세로. 가로 길이 알아볼라? 그럼 무슨 길이만 찾으면 돼? 그럼 세로 길이는 점 누구 아니면 누구의? A 아니면? B에 무슨 좌표? 그렇지 그거 찾으시면 될 것이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기본은 뭐하고 뭐 떠올려라? 대칭과 다음 주기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여기 길이가 2라고 줬으니까 X2를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게 될 거야? 대칭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안에 직사각형이 내접했잖아 그럼 이 직사각형의 왼쪽과 오른쪽도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대칭 되겠지요? 그럼 얘네가 대칭 된다면 이 하나의 길이가 얼마 될 것이고 예. 1 여기 길이도 얼마 될 것이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요 점 A와 다음 점 누구의 B의 무슨 좌표가 얼마란 얘기고 1 점 C와 점 누구의 C하고 누구야 D의 무슨 좌표가 X좌표 얼마 3 됐냐 안 됐냐? 그럼 y 좌표는 함수식에 뭐하면 돼? 데이. 계산 예하든 예하든 얘 그럼 얘 얼마 나와? 2분의 루트에 나오고 끝이죠. 항상 대칭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건 기본은 대칭과 주기, 평행이동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항상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51쪽 151 없으시면 넘기셔서 152 없으면 53 없으면 넘겨서 54 154쪽 없니? 자, 한 번 더 가야 될 건 872번 점점점 나왔습니다. 5부터 판단
개수 판단 됐냐 안 됐냐 몇 개? 24개. 24개. 그 다음 제곱부터 있고요. 다음 세타가 뭐라 그랬어? 50분의 파이. 그러면 첫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 각이 뭐니? 세타. 두 번째는? 2세타. 세 번째는? 3세타. 그런 걸 제곱한 거야. 그럼 마지막 각을 표현을 하면 50분의 몇 파이 나와? 24파이. 됐어? 근데 그가 말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이때 잘 봐야 될 건 50분의 24파인데 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뭔가 특징적인 각이라고 얘기했잖아. 원을 뭐 10등분한다든가 반원을 몇 등분한다든가 4분원을 몇 등분한다든가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했었죠? 그러면 50분의 24파이니까 거기에 25세타를 구하면 다시 몇 세타를 구하면 25세타. 써봅시다. 25세타가 얼마 나와요? 그렇지. 됐지요. 됐니? 25세타가 얼마가 나오니까? 2분의 파이 나오니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이렇게 각을 주면은 거기에서 그 특정적인 각을 찾으라는 거야. 즉 50분의 파이면 몇 세타를 찾든가? 50세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50세타. 50세타가 뭐 나와? 파이. 파이. 그러니까 반원을 몇 등분했다? 50등분했다. 근데 원하는 게 그 50개를 다 써놓은 게 아니라 몇 개만 적어놨으니까? 24개. 24개 적었으니까 그 반원의 절반, 25세타, 개를 찾으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인 제곱 24세타에서 각이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24세타. 그러면 그 각을 뭐라고 바꾸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라고 세타라고 바꿔도 되겠지요? 됐냐 안 됐냐? 됐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뭐한 거야? 제곱한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각변하면 뭐랑 똑같고요? 코사인 세타. 그렇지. 그럼 걔가 코사인 제곱 세타 되겠죠? 그럼 맨 앞에 거랑 말리겠네. 됐나요? 그런 다음에 계산 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지난 시간에 필기해드린 거 정돈하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넘기셔서 155쪽 155 쓰시면 156쪽 4, 883번 됐니?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해드렸는데 다시 보셔야 될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1짜리. 1짜리인 무슨 원을? 4분원을 몇 등분하고? 10등분. 10등분하고 됐냐 됐냐? 그 다음에 얘들의 값을 구하래. 점점점 나왔다. 몇 개? 9개. 그것까지 다 판단됐니? 그러면 4분원을 몇 등분하니까? 10등분. 10등분 했을 때 그 등분대 하나의 크기를 뭐라고? 세타라고. 됐어 안 됐어? 됐냐? 그러면서 여기가 첫 번째 점이 뭐가 되냐면 얘가 P1 P2 됐니? 그러면 몇 세타가 몇 파이 나오는 거야? 10등분 했다며. 10세타가 뭐? 그렇지.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문제 표현이 이해가 가지. 됐냐 안 됐냐? 그거를 지금처럼 나와 있으면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주니까 바로 잡으면 되고 872번은 너네가 찾는 거라고. 그 50분의 파이 가지고 세타가 50분의 파이로 그럼 파이를 50등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때 여기서 무슨 반래력? 수선의 반래력. 그럼 무슨 삼각형? 반지름 길이 얼마? 1이지. 성분 P1, Q1 표현하면? 사인 세타. 근데 P1, Q1 뭐하래? 제곱하면? 그렇지. 다음 P2, Q2 수선의 반래였지? 무슨 삼각형? 표현하면? 그러면 P2, Q2 제곱이잖아. 됐지요? 턱도 찾아봐. 되냐 안 되냐? 바꾸면 끝이잖아. 됐어? 문제 활용은 P1, Q1 뿐만이 아니라 OQ1, OQ2 이렇게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항상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만 할 줄 아시면은 그냥 동일한 유형 계산대로 보는 거니까 그것만 잘 잡아내시면 돼요. 등분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됐지요? 오케이. 넘기셔가지고. 157점. 없구요. 158점. 158쪽에 895번은 보정하지 않아 표현하셔야죠. 각 누구의? C의 뭐? 각의 뭐가 된다? 그렇지. 직각 보정하지 이건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그렇지. 2분의 파이가 되고 그러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2베타는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뭘로 베타로 고치신 다음에 계산 가시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다음 조금 쉽게 예전에 한번 정리했었는데 삼각함수의 식을 정리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맞춰라? 각을 맞추고 다시 뭐 맞춰라? 각 맞추는 게 항상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각을 최대한 무조건 몇 종류로 맞추라고? 한 종류로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나중에 고3 때도 동일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합성이 있었는데 뭐 지금이야 그거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저쨌든 각을 몇 종류로 맞춘다? 한 종류로 맞춘다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됐니? 각을 맞추시고 다음 사인과 코사인 중에서 걔네들이 섞여 있으면 종류를 무조건 몇 종류로? 한 종류로 고치는 겁니다. 최대한 한 종류로 고쳐놓고 가시는 거고 탄젠트 나오면 항상 고치라 그랬어. 뭐 분의 뭘로? 그렇지. 됐니?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898번 보세요. 바로 갑니다. y는 3 코사인 파이 더하기 x 더하기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1.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각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니? 다음 두 번째 각은? 그럼 얘를 각을 변환시켜서 하나의 종류로 고칠 수 있죠. 왜? 파이 더하기 x랑 각에 코사인 붙었으니까 코사인 파이 더하기 x 정리할 수 있잖아. 자, 각 변환하면 한 5초만 드려도 되나요? 안 되시면 10초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원래 5초 안짝에서 끝나셔야 돼요, 지금. 자, 코사인 파이 더하기 x 정리하면 시작! 마이너스 코사인 x 됐죠? 다음 두 번째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얘는 그럼 각을 어떻게 봐도 돼? 마이너스 뭐 더하기 2분의 파이 플러스 x라고 봐도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얘도 각 변환이 가능합니다. 각 변환 빨리 하시고요. 됐냐 안 됐냐? 얘 각 변환하면 시작 마이너스 코사인.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놈의 식기가 정리하게 되면 y는 시작 이제 마이너스 4 코사인 x 플러스 얼마 1로 바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갑니다. 나머지 유형까지 다 한 방에 가시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4 코사인 x 플러스 1 요렇게 한 다음에 원칙은 그냥 그래프 그려서 바로 가셔도 되는데 근데 얘 무슨 값 구하라 그랬어? 최대 최소 됐어 안 됐어? 그냥 풀어도 돼. 보이면 바로 보이잖아. 최대 얼마? 최소 얼마? 됐니? 요렇게 가시는 게 일단 가장 기초인 거고 또는 나머지 유형까지 보시려면 코사인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뭐 해라? 시원해. 합성되어 있는 함수기 때문에. 시원하면 뭐 나와야 돼? 범위 나와야 돼. 근데 x 범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럼 그 얘기 무슨 소리야? x는 그렇지. 거기까지 갔지요? 그러면 코사인은? 우리 t의 범위 찾아야 되는데 코사인은 최대 얼마고? 최소 얼마?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t가 어디까지야? 1까지가 되고요. 그럼 함수 y는 이제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라는 몇 차 함수로? 1차 함수로 바뀌겠죠? 그러면 함수 그래프니 뭐야? 최대 최소 구하기 뭐 해라 무조건? 그래프 그려라. 1차 함수 그려 못 그려? 그리죠?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그럼 t가 얼마일 때 최대 갔니? 마이너스 1. 다음 t가 얼마일 때 최소 가죠?
그렇지. 그러고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옆으로 넘어오시면 904번인 거예요. 찾아보면 함수 y는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3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 너무 쉽게 최대 최소 구하기니까 쳐다보면 제일 첫 번째 뭐부터? 각부터 빨리 확인하시라고. 각이 한 종류야? 다른 종류야? 한 종류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각을 맞춰놨으면 이제 뭘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몇 종류로 고쳐라? 한 종류로 무조건 고쳐라. 두 종류 상에서는 못 고치니까 변수 두 개를 보니까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예 쓰는 거라고.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 너무 쉽게 해서 쳐다보면 사인으로 고쳐야 되니 코사인으로 고쳐야 되니? 사인으로 고쳐야겠지요? 왜? 1차도 못 바꾸니까 2차만 무조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됐지요? 자 바꿔서 정리 먼저 합니다. 시작. 자 정리하면 다같이 식불로 봅니다. y는 4 곱하기 사인 제곱 x 플러스 4 곱하기 사인 x 그렇지. 그놈의 무슨값 구하여라.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모아셔야 되고 모아셔야 되고 시원하면 뭐 나와야 돼? x범위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t의 범 뭐 t 문자 t로 갑시다.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적거나 그러한 이제 몇차 함수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건 다시 항상 뭐 해야 될 거? 신경 써야 될 건 최대를 갖는 x 값과 t 값은 같아 달라? 달라요. 표현이 해갔니? 됐어? 와, 이거 한 번만 해볼까? t 얼마일 때 최대값 같니? t 얼마일 때? 1일 때. 됐어? 그러면 t 얼마일 때 최소값 같니?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됐어 안 됐어? 그럼 다시 갑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여기는 t가 1일 때 최대를 갖고요.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무슨 값을 갖는데? 최소값을 갖는데 이때 보시면 t가 얼마라고? t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게 x는 아니잖아. 원래 우리가 취하는 게 누구였어? 그렇지. sin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표현이 해갔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x범위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몇 개야? 무수히 많아. 표현이 해갔냐 안 갔냐? 됐니? x범위를 한정 주어주면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나오겠지요? 그거는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요거 최대 최소 가질 때 얘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저걸로 항상 서술형 부분을 많이 내니까 저기 확인까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913번. 자, 함수 y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그럼 최대 최소 구하기니까 뭘 할 수 있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 그럼 얘는 쳐다보니까 사인이 분모 있으니까 못 그리잖아요. 사인 뭐 할 수 있니? 지워.
너는 지치환 가능하겠지. sin x 치환합니다. 사인 S 치환합니다. 치환하면 Y는 뭐분의 Y는 뭐분의 T-1분의 1분의 T-뭐분의 2분의 1 플러스 얼마 2라는 놈의 최대치에서 구하는 거지. 1학년 때는 무슨 함수야? 분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항상 배웠던 거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니까 그 기본기를 계속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됐지요? 됐니? 자, 다음 일단 여기까지 먼저 여기까지는 설명만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거 앞에 거 점검하시고요. 나머지는 방부에서 좀 이따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깐 설사하죠. 하늘아, 네? 교재 갖고 교무실로 와. 자, 다음 넘기셔가지고 방정식 풀이는 이미 했으니까 잘 하시면 되고 넘기셔서 자, 936번 보겠습니다. 936번 Y는 어떤 함수와 사인 X의 그래프가 직선 누구와 만나는 점을 K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면 됐니? 그러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주기, 2. 그러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그림은 여기에 얼마만 표현되어 있어? 3만 나와 있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다 쓰셔야 돼. 여기 얼마? 2파이. 2파이. 그럼 여기 얼마? 파이. 파이. 여기 얼마? 2분의 3파이. 다음 여기 얼마? 2분의 3파이.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2분의 5파이. 그렇지. 이거를 꼭 쓰는 습관 들이시고요. 그랬을 때 Y는 K와 만나는 점의 X좌표. 또 Y는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Y는 K를 이렇게 긋게 된다면 요 너무 쉽게 해서 여기가 뭐가 되고 A고 얘가 뭐고요? B 다음 얘가 뭐고? C 다음 얘가 뭐고? D 였을 때 뭐 구하라고 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가장 기초는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은 뭐? 대칭과 주기. 그러면 A하고 B가 X는 얼마에 대해서?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서로 뭐가 되니까? 대칭이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 파이. 그렇지. 파이. C하고 D는 여기에서 쳐다보면 누구의 대칭이니까? 2분의 5파이의 대칭이니까 그럼 C하고 D 더하면 얼마? 5파이. 그렇지. 5파이. 됐지요? 이렇게 찾는 게 가장 기초고요. 또는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합이 나오면 당연히 1번식이 제일 편하긴 한데 가끔 합이 아니라 요놈을 정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이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요 점과 요 점이 서로 뭐가 돼? 대칭인 거지. 그렇다면 여기 x좌표가 a라는 건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a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니? 그렇다면 자, 1번, 2번 어디가 a라는 거야? 2번. 2번이 A라는 거잖아. 맞아 틀려? 여기까지는 이해 갔니? 근데 여기 X점이 얼마였어? 파이였지. 그럼 B라는 놈의 식기를 뭐라고 바꿀 수 있니? 파이 마이너스 A. 그렇지. 됐니? 다음 A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 첫 번째 그래프와 한 그래프 그린 다음에 두 번째 주기 모양에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때 C라는 놈의 식기는 여기 점이 그대로 동일하게 옮겨왔다고 보면 되겠죠. 한 주기만큼. 맞아 틀려? 그럼 C는 뭐 더하기? 2파이. 2파이 더하기 얼마?
A. A.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 요 간격이 A였잖아. 그러면 1번, 2번 어디가 A라는 거야? 1번. 그렇지. 1번 여기가 A라는 거잖아. 그래서 C는 뭐 더하기? 2파이 더하기 얼마? A. 그럼 D는 뭐라고 바꿔도 되니? 3파이 마이너스 A. 요것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합이면 당연히 이게 무조건 편한 거고, 각각을 만약에 합이 아니라 표현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셔야지만 이게 값을 구하기가 편해요. 표현이 같지요? 오케이, 요거 정돈하시고요. 저기 왼쪽은 다 지웁니다. 이거 나까지 됐다 보니까. 자, 다 되셨으면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연어무식기에서 B하고 C를 안 구해도 B 더하기 C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도 되니? B 더하고 C는 X점 B와 C는 누구에 대해서? 3파이에 대해서 뭐야? 대칭인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서 그대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됐니? 됐나요? 그러니까 항상 대칭성이 가장 기초는 얘네들에서 생기긴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확장까지 옆부분까지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좀 보는 연습은 잘 하셔야 돼요. 모양에 따라서 이런 거 계속해서 볼 테니까. 태연이 얘 갔지요? 됐니? 오케이. 그것도 정돈하시고. 자, 다음 넘기셔가지고 952번 잠깐 보시고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무엇의 개수를 구하여라. 7분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래서 봤더니 사인 파이 x는 4분의 1x, 즉 좌변 그래프는 삼각함수를 그릴 수 있는데 우변이 얘를 우변에 지금 4분의 1 곱하기 x가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4분의 1이 없다면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보면 되는데 4분의 1 x면 이건 계산 자체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요. 952번입니다. 됐니? 계산 자체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요. 됐니? 그러니까 항상 방부 나오면 뭘로 봐라? 함수. 그렇지, 함수 봐라. 그럼 사인 파이 x라는 함수 그래프를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맞아 틀려? 그러면 최대 최소 마이너스 주기 2. 됐니? 자, 그리시고요.
자, 다 그렸지요? 그려놓고 보면 주기 2니까 그대로 2까지 정사각형 모양 그리셔가지고 딱 잘라내시고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요 놈의 식기를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y는 몇 x라 그랬습니까? 4분의 몇 x? 1x를 그려야 되겠지. 그럼 y는 4분의 1x를 그려내게 된다면 자 이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y는 4분의 1x라는 건 얘는 직선이야. 1차 함수니까. 근데 직선 주면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준다 그랬잖아. 얘는 둘 다 알려줬네. 뭐하고 뭐 알려줬니? 기울기와 지나간 점. 지나간 점 몇 콤마야? 표현이 갔어 갔어. 제로 콤마 제로를 반드시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동식기가 기울기 4분의 1인데 이걸 어떻게 잡아요? 단순합니다. 얘의 최대값이 얼마기 때문에 1보다 큰 쪽에선 안 만나. 4분의 1x에요. 함수값이. 맞아 틀려. 또 최소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1보다 작은 쪽에선 때려죽여도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한쪽만 먼저 신경 쓰면 돼. 최대값이 얼마 나오게? 1 나오게. 그럼 x 얼마야? 4. 4.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좀 더 확장해서 뭐 하라는 거야? 그려. 표현 이해 갔어? 그려. 그럼 얘를 그리게 되면 4 어디까지 그리라는 거야? 3, 4까지.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그래프 모양을 한 번 더 그리면 되겠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저 직선의 그래프는 몇 콤마 몇을 지나게 될 테니까 4 콤마 얼마? 1을 지날 테니까 이렇게 생겨날 거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때 보니까 반대편은 현재 내가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죠.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다시 갑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쳐다보면 원점은 생기니까 얘를 빼놓고 하나, 둘, 몇 개 생겨? 세 개가 생기지. 됐니? 근데 얘는 1차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뭐가 돼? 직선이잖아. 직선은 항상 하나의 뭐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뭐가 돼? 대칭이지요. 맞아 틀려. 그 다음 사인 그래프였지요. 얘는 y는 사인 x잖아. 사인 그래프는 대칭된다 그랬어. 얘 자체가 무슨 대칭이라 그랬니? 원점. 그렇지. 원점 대칭. 그냥 이걸 써먹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걸 어느 세월에 다 그리고 앉아있냐고. 귀찮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원점을 제외하고 교점이 몇 개 생기니까? 네. 얘도 원점 대칭으로 봐도 되거든. 직선이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 가지고.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얘 반대편에도 반드시 몇 개가 생겨? 네. 그렇지. 무조건 세 개 생겨. 그 다음에 누구 포함해서? 원점 포함해서 몇 개? 일곱 개? 툭! 이렇게 끝내시는 겁니다. 표현이 이해 갔지요? 됐니? 오케이. 이거 정돈하시고요. 필기 다 하신 분은 961번 넘기셔가지고 자 961번 이 정정식이 뭐를 갖도록 하는 실근을 갖도록 하는 됐니? 근데 그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해결을 하긴 할 거니까 자 다시 갑니다. 일단 쳐다보면 각을 한 종류로 먼저 고쳐져 있니 안 고쳐져 있니? 고쳐져 있지요? 각 다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에서 삼각함수 종류를 몇 종류로 고쳐야 돼? 한 종류로 먼저 뭐 해야 돼? 고쳐야 돼. 됐어 안 됐어? 자 고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 뭐 해야 되니? 치환. 치환해야 되지. 누구 치환해야 돼? 코사인. 됐냐 안 됐냐? 치환하면 뭐 나와야 돼? 범위 나와야 돼. X범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습니다. 범위 찾으시고. 됐나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몇 함수와 와, 우변에 있는 Y는 누구와의? K와의. K와의 뭐가 생겨야 돼? 교점이 생겨야겠죠? 근데 그 좌변에 있는 몇 함수가? 2차 함수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됐니? 자, K범위 찾으시고요. 자, 다 찾았지요? K의 범위는 시작! 1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 8분의 17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까지 다 됐냐 안 됐냐? 그럼 실검 같지요? 여기까지 됐니? 다 안 되신 분? 없어? 없으시면 그냥 앞에 있는 거 칠판 보시면 됩니다. 앞에 풀어놨으니까. 저까지는 다 됐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닙니다. 저기는 당연히 다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됐니? 자, 그럼 그 얘기는,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이 새끼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물론,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했죠. 한정시켜 구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K. 자, K의 범위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K는 1보다 크고 아,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웬 1보다? 설마 마이너스를 갖고 따지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고 8분의 17보다 작다 땡 다시 앞에서도 치환했을 때 얘기했었잖아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가지려면 두 개의 실근 두 실근 가진다는 이 근이 누구 값이야? X 값이야 T 값이야? 너가 얘기한 건 이거잖아 맞아 틀려 됐니? 이건 T 값이야 누구 값 찾아야 돼? X 값 찾아야 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항상 앞에서도 지수함수 때도 얘기했었고 치환해서 나온 근과 원래 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음 치환해서 나온 근이라는 건
걔는 치환을 왜 한다 그랬어? 함수가 못 읽기 때문에 치환한다 그랬니? 합성. 그렇지. 표현이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에 만약에 y는 k가 이렇게 y는 k가 존재하지. 지금처럼. 표현이 이해 갔어? 그럼 t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니? t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존재하려면 t값이 t값 t y는 k가 여기 있으려면 t값 아 여기 t-1이잖아 t 얘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대칭축이라고 t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다시 아니 얘들아 아니 계속 했잖아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은 뭐? 대칭축 얘하고 동일한 지점에 있는 얘 찾으려면 얘네들의 뭐가 합이 얘 몇 배? 2배. 아니 우리 계속 이거 삼각함수를 한 거 그거 아니야 두 배. 아니 t 여기에 y는 k가 이렇게 존재해서 서로 다른 두 분이 되려면 t 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냐고. 아 이게 이차함수 대칭축이라니까? 한쪽 끝이 마이너스 1이야. 아, 1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존재하려면 여기 t가 누구대야 떨어져야 되냐고. 저렇게 존재하려면 지금 서로랑 두실근이라고 얘기한 건 t가 t의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아야지. 이해 안 간 사람. 아니, 야, 2차 함수야? x가 1이야. 여기 x0이야. 대칭된 지점 얼마 나와야 되니? x는 2. 왜? 저 합이 대칭축에 두고. 됐어? 얘 지금 t에 대한 2차 함수지. 대칭축이 뭐야? t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런데 여기 끝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너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존재하는 거라며. 그럼 이런 모양 나오려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t값 2분의 1까지 됐냐고. 아니 대칭축을 자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t가 얼마 되는 경우야? 여기가 t는 2분의 1 나오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자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 무언가가 예를 들어 t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려면 t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냐면 2분의 1까지 되면 t값이 여기는 몇 개인 거야? 두 개. 두 개인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이거부터 하면 되겠네. 다시요. 요렇게 y는 k가 갑니다. 그럼 이때는 t값이 몇 개니? t값이 하나야. 맞아 틀려. t값이 한 개야. t값이 한 개인데 그 t값의 범위는 t는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1까지 나오겠지. 뭐 등호는 어쨌든 뭐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y는 k가 돼서 t값이 예를 들어 한 개가 나왔다고 한다면 t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거잖아. 맞아 틀려. 근데 원래 우리가 원하는 해는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해는 누구 값이야? x값. x값이지. 즉 요 함수는 ft라는 함수야. 맞아 틀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t라는 함수가 아니라 누구로? 변수 t가 아니라 x에 대한 함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x는 뭐가? t라는 걸 풀어내야 돼. 이게 합성함수니까. 그런데 이 t값이 한 개를 가져.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2분의 1과 1 사이에. 그럼 코사인 x 그래프를 0부터 어디까지 그리냐? 2파이까지 그리면 이 모양이죠. 근데 얘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2분의 1과 1 사이의 값으로 y는 t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금 몇 개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서로 다른 몇 개의 변을 두 질문 가져갔습니다. 표현 이해 갔어? 이게 내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면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치환된 건 근이 아니라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냐? 합성돼 있는 걸 나중에 다시 풀어내야 되거든. 원래 근을 찾으려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지금처럼 되는 경우는 다시 t값이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 사이에 존재하잖아. 그럼 t가 2분의 1이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네. 그럼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럼 몇 개야? 한 개 되지. 그러니까 얘는 빠져야 돼. 맞아 틀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이? 서로 다른? 에헤이. t가 서로 다른 두 개죠. 우리가 원하는 근은 누구 값이라고? x값이라고. t가 두 개라니까. 이 사이에. 이런 y는 t가 몇 개라고? 두 개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t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 그거에 해당하는 x값은 몇 개야? 한 개야. 이 사이에 존재해야지만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내실근을 갖겠죠. 표현 이해가 싸가서 t값 하나당 근이 x가 몇 개가 나올 테니까 두 개가. 하지만 x가 얼마라면? 마이너스 1이면 이때는 x 몇 개야? 한 개 나오지. 그럼 그 얘기는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요때 k가 요 y는 k일 때는 여기에서는 t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몇 개야? 두 개. 여기에서는 그럼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지. 이때는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여기 범위가 정확하게 다 바뀌어야 돼요. 왜? T1 되면 이때는 근 몇 개야? 딱 한 개. 여기 되면 근 몇 개? T가 얼마인 경우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럼 근 몇 개? 2개. 그렇지. 여태는 또 2개. 표현 이해 갔죠? 이게 다 바뀝니다. 표현 이해 갔니? 이건 주의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물론 여기에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그나마 도노, 가운 이런 애들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건 서로 다른 내실근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꼬면 서로 다른 세실근, 서로 다른 두실근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표현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거는 꼭 주의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얘는 찍으시고요. 다음 부등식하고 요거는 다 프린트해서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문제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러셔서 수요일날은 우리 클린이 있고요. 수요일날 몇 시까지 오셔야 된다고? 7시까지 오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다음 다 설 연휴가 월요일까지라고 그랬습니다. 화요일에 안 오니까 그 다음 며칠 수요일날 2월 14일날 오셔야 돼요. 표현 이해 갔죠? 2월 14일날 숙제는 995번까지 174페이지에 995번까지가 숙제입니다. 교재 앞부분 빠지신 분들은 계속해서 빨리빨리 메꾸시고요. 쌤이 지안이하고 소은이는 잠깐만 보고 가나 좀.